이렇게 이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조금씩 회의감을 갖던 이혁 씨에게 이제 결정적인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이제 사건, 소위 이제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이 등장합니다. 그런데요, 이게 바로 한 곡의 노래 때문이라고 합니다. 세상에 불어. 아, 세상에 불어. 아, 아이들 옷 화려하게 입었네요. 네. 그러네요. 눈동자차가 너무 심한 거야. 저 노래 하시죠. 갑자기 왜 닭살 보여요?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뭐 맨날 하죠. 뭐 세상에 불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 원수님. 북한에서 유치원이나 타가소를 다녔다 그러면은 그럼. 이 노래는 반드시 외워요. 반드시 알아요 이 노래는. 네. 아니 근데 왜 세상에 부름 없으라 노래가 그러니까. 왜 왜요? 이게 어땠어요? 모든 아이들이 다 부르는 노래인데 뭐 이거를 뭐 개조해서 다르게 불렀어요? 저기 오히려 옛날에는 손전이 됐는데 내 아이들이 저렇게 못 있거든요. 사회주의는 경량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계속 오히려 격분한 거예요. 네, 격분하고. 어린애들이 부를 노래가 아니거든요. 진짜 부모들은 등골이 쉬도록 일해가지고 자식들 그나마 조금이라도 잘 내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렇지. 저렇게 화려하게. 부모님들한테 고맙다는 이런 뭐 노래는 뭐 어디로 갔는지 뭐 좀 있고 계속 저렇게 황당하게 부르니까 따님도 저 노래를 불렀어요? 네, 좀 잘 불러요. 네, 오늘. 네. 그냥 처음엔 생각 없이 귀엽다 하고 듣다가 아, 저 가사를 좀 바꾸면 안 되나 하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만은 네. 어린애들이 이거 어릴 때부터 자꾸 저런 노래를 부르다 나니까 네. 정당이는 부모들보다도 좀 이렇게 당과 국가 혁명을 위해서라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. 네네. 아니 뭐 근데 이 역시 본인도 어렸을 때 저 노래 부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왜 갑자기 또 그게 떠오르시나요? 아, 제가 일단은 저도 엄청 잘 불렀거든요. 저 노래 잘 불렀는데 한 번은 아빠가 당에 가서 신발 사달라고 해 하는 거예요. 아빠부터 사주는데 아빠가 신발 사주는데 오지 그게 오지. 아니 이 말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저도 어릴 적에 엄마 아빠 앞에서 뭐 세상에 부름 없으라 이런 노래하면 엄마 아빠가 걷어치워라 걷어치워라 이랬거든요.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그때 엄마 아빠 심정이 이랬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머 세상에 몰랐는데 딸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그냥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서 가사를 같이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데 남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. 부르지 말고 엄마라는 게 딸하고 똑같이 논다 이러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갑자기 황생무 네 저는 근데 갑자기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딸 노래 배워주는데 왜요 이러니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. 부르시면 나가서 부르래요. 그래서 대단히 화가 났더라고요. 그러더니 그런 일이 있고 한 좀 있다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딸이 이제 북이기 전에 우리 이제 좀 나가야겠다. 한국으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.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. 아니 거기 왜 가?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네. 그 남편의 그 마음을 그때는 그냥 다 몰랐어요.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 왜 이래? 저 그때 당시 그걸 들었을 때 이거 반동 아니야?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된 거죠 벌써. 그렇죠. 네. 네.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사회의 본질을 모른다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죠. 나는 그렇죠. 외부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. 네, 다섯 살 난 우리 딸이 하면서 아 이거 원수님이 원수님 선물 탔다고 하면 아버지 원수님이 뭐 누구냐 하면 물어보니까 하고서 완전 역겨운 거예요. 그냥 그래서 애가 노는 것 자체가 그냥 막 완전 환멸이 느껴지는 거죠.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살 때부터는 이 땅에서 빨리 단호하게 뜨자 결심하고 애들 때문에 무조건 실행해야 된다.